그래서 오늘 불규칙 동사 2구간 read부터 swim까지 말하기 시험 그 다음에 끊어있게 동문장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뭐 단어는 거의 끝났을 것 같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패턴 만들기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쳤던 거 잠깐 보면요. 그래서 깊은 주머니가 있다라는 얘기죠. 깊은 주머니가 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big. 뭐야?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그래서 under it's big 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은 채우고 선택하는 문제에서 올바른 것이 뭐 여러 개면 모두 선택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쳤습니다. 였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뭐 한다? The sack이 holds 한다. 누구를? Fish를. Fish는 fish인데 누가 뭐 하는?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할때 이거 빼먹은 친구도 있던데요. 사실 나중에 얘를 빼도 된다라는 건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여러분 아직 배우고 있으니까 얘꼭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살고 있습니다죠. 그것은 삽니다. It lives. 사막에서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underground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막에서 in the dese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spends죠? 다른 애들 안 되고. 왜 스펜즈죠? 다른 애들은 안 되고 왜 스펜즈가 굳이 돼야 되죠? 왜 그렇죠? It leaves and it 여기에 it이 생각났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지금 it은 뭡니까? 로드러너 대신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로드러너가 뭐하고 뭐한다? 살고 그리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 하다시고요. 스펜즈도 하다시고 리브도 하다신데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주어라는 말 써도 되죠. 주어가 공통적으로 뭐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여기 얘를 골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땅 위에서 할때뭐 땅에서 underground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로드러너의 먹이에 대한 얘기죠. 그것은 먹습니다. It 무엇을? Fast lizard, snakes and bugs. 오케이. 그래서 snake 스펠링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더군요.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 달린 새가 달린다. The roadrunner very fast. 뭐 하기 위하여? To get its food. 뭐 다른 건다 잘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runs로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It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됐습니까? 중학교 가서 칠 시험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다음 중 틀리지 않은 문장 고르세요. 맞는 문장 고르세요. 아니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큰 부리 새 부분. 오케이. 그래서 큰 부리 새가 산다라는 얘기부터 하죠. 그래서 it can 삽니다. This can lives 어디서? In the rainforest.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얘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is로 바꿔서, 뭐라고 부르면 되죠? Where does it live? 하면 되겠죠. Where does it live? It lives in the rainforest.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갖고 있다. 크고 화려한 무리를. 당연히 틀렸죠?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It has 해야 되겠죠. It has a big, colorful big. 그것은 사용합니다. It uses 무엇을? It's big. Where? To pick fruit from trees 하기 위하여. 나중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뭐뭐뭐 하다, 뭐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라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었을 때 여러 가지 뜻으로 변형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영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그것은 날 수가 없다. 이번엔 지금 이뮤죠. 이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뮤. 여기까지는 투컨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뮤에 대한 얘기 뭐 쉬운 문장 몇개 빼고 에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에뮤는 날 수가 없습니다. It cannot fly. 그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cause it has 어떤 wings? Small wings, tiny wings. 다 되겠죠. 그렇죠? 둘다 작다는 뜻이죠. Wings. 뭐를 위해서? For
such a large body. 됐습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such a large body. 그다음 계속해서 에뮤에 대한 얘기 계속. 저 날, 뭐 날개가 작아서 못 날지만 당연히 다인트 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But it has 무엇을? Very long, strong legs. 다리 한짝이 안 되겠죠. 둘 이상이면 무슨 형 써야 된다? 복수형 써야 된다라는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6학년이고 곧 중1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케이,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하다시를 도와주면요. 자, 이 얘를 쓰게 되면 얘를 쓰는 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지만 한 가지 쓸데없죠. 우리를 괴롭히는 규칙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달릴 수 있다. It can run이지 It can runs 아니죠. 그쵸? 그쵸? 그렇습니까? 그것은 뛸수 있다. It can run 매우 빠르게 Very fast 뭐 하기 위하여 To get away from danger 여기는 무슨 시 와야 될 자리입니까? 어떤 것으로부터입니까? 어떤으로부터입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해야지 어떤 시올 자리가 아니죠 얘는 위험한이라는 어떤 시고 얘는 위험이라는 이름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이름씨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국으로부터 From Korea. Korea 이름씨죠. 됐습니까? 위험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자, 조동사 뒤에는 뭐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이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냐 그러면요. 일단 뭐 동사 위 하다시 위주로 설명하면 제일 먼저 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얘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얘 종류가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다 이런 거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다. 그런 다음에 뭐뭐 뭐 제일 뭐뭐 뭐 unit one 하겠죠. unit one 하게 되면 뭐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뭐 이런 거 해요. 안부 묻고 답할 때 주로 be 동사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그 다음에 be 동사 빼고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해요. 뭐 가정대표적인 이런 거 있죠. go 그렇죠? 뭐 run 이런 것도 그래서 뭐 배울 거냐 하면은 I go 뭐 you run 뭐 이런 거 하다가 근데 he go 하면 안 돼. he go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he goes 해야 돼.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도 같이 배웁니다. 여기다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he doesn't go. he doesn't goes 하면 안 돼.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묻는 거 만드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는 가니? 라고 물으면 여기 숨어있던 뭐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는 갑니까? Does he go? 그러니까 자 여기에 he, she, it이나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왔을 때는 하다시에 못 써야 된다. s나 es를 넣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엔 갑자기 그는 갈수 있, 뭐 그는 뛸수 있다 뭐 이런 문장 만듭니다. 그럼 그는 뛸수 있습니다는 뭐예요? he can run이죠. 이번에는 s를 쓰면 또안 된대. 그렇죠? 왜? 학교 선생님 그럴 거야. 야, 얘들아,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인칭과 시제에 관계없이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인칭이란 얘기는 얘가 여기에 I가 오냐, U가 오냐, He가 오냐, She가 오냐, They가 오냐 이걸 보고 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He, She, It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들은 3인칭 단수다. 1인칭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1인칭은 I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1인칭이 나오죠. 그렇죠? 1인칭 단수는 I겠죠. 그렇죠? 그럼 1인칭 복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we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1인칭, 그러니까 말의 스피커라고 그래, 스피커.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도 조금 대충 뭔 소리 할지 알아둬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으로 1인칭이라고 그러고 1인칭 단수는 I, 복수는 네가 있다. 그럼 1인칭이 있으면 당연히 몇 인칭도 있겠어요? 2인칭도 있겠죠. 2인칭은 1인칭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인칭 단수는 you죠. 2인칭 복수도 you죠.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인칭은 대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니고, 제3자를 보고 3인칭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남자면, he, 여자면, she, 뭐 남자, 여자 없거나, 남자, 여자 누군지 모르겠으면, it. 얘들은 3인칭 뭐? 3인칭 단수. 그럼 3인칭 복수는 뭐예요?
데이죠. 그렇죠? 그것들 이거 근데 데이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데이를 꼭 사람한테만 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만약에 저기 책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들이 뭐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하겠죠. 여기 책들이 있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그것들은 내 거야 할때 여기다가 당연히 뭐라고 하면 돼? They are mine 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책인데 어떻게 책을 데이라고 그래요? 책도 데이라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개면 데이로 받아서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runs가 못 오고 만약에 그것은 달린다였으면 it runs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달립니다. it runs. 근데 그것은 달릴 수 있습니다니까 뭐다? it can run이라는 거. 뭐야 너무 지나치겠네. 오케이. 그다음 문장 이번엔 puffin에 대한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it is short and fat.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have, has, had 중에 뭐겠어 당연히. 그렇죠, has겠죠. 그렇죠? 아까 그거 spends on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uffy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and하고 head 사이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it이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 It is short and fat and have a colorful beak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It have야, it has야.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얘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퍼핀즈네요. 퍼핀즈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기 뭐 보이죠? 그렇죠. 데이죠. 그러면 데이 룩스야, 데이 룩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데이 룩 퍼니. 오케이, 땅 위에서 on land 안 되겠죠. 퍼핀즈 데이 룩 퍼니죠. 데이 룩 퍼니 on land. 그 다음에 그들은 보냅니다죠. 그러나 그들을 보냅니다. But they spend. 데이니까 이런 거안 되겠죠. 이건 과거형이라서 안 되고요. They spend.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most of their time. 여기에 is가 안 되는 이유는 they랑 they의 소유격을 써야 되니까 their가 되는 거죠. they, their, 목적격은 them이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속에서 바다에서니까 바다에서 in the sea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수영합니다. They swim. 물속에서 under the water 또뭐 in the water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날개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또 살짝 바꿔놓을 건데 그렇습니까? 또 틀린 게 눈에 잘 발견될 또될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read, red, red죠. 그다음에 shop, shop, the shop죠. shop, shop, the shop. 오케이, 얘는 규칙 변화인데 한 이유가 p를 한번더 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shop, shop, the shop. p 하나 빼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싸우다, fight, fought, fought. 발음은 fight, fought, fought. Fight, fought, fought.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서다 견디다 stand stood 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Stand, stood, stood. stand stood stood. 오케이. 그다음에 입다 얘좀 어려운데요 뭐죠? where were worn 그렇죠. where were worn이죠. Where were worn? 여러분들이 새끼를 나타란 빨리 가서 앉아 무쇠삼스럽게 됐습니까? 새끼를 나타란 단어가 뭐였어요? bear bore Born이었죠. 이거 틀린 친구들 좀 있던데요. 됐습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번에 또 어차피 얘는 선생님이 한번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시작해서 빨리 안 끝내놓으면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2학년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 1학년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 시기 때 94개를 뭐 하루 만에 외우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몇 달에 걸쳐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영어 시간에 시간을 적게 들여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고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했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를 안 한다니고. 예, 시간이 없었습니까? 응, 그걸 친지 몰랐어. 아, 글 치는지 몰랐다. 블로그에 선생님은 뭐 괜히 올려놓습니까? 단어랑 예. 통문자이랑 네. 그거 단어 어.
그렇구나. 이거 선생님이 안 올려놨죠? 안 올려놓고 블로그에도 뭐 하라고 안 적어놨죠? 그쵸? 됐습니까? Where were run 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물다.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이죠.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오케이. 그래서 영어라는 건 자꾸 소리를 내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공부하는 거 하고 눈으로 보면서 소리 내면서 내가 낸 소리를 듣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고 들으면 한 번 볼 때 똑같이 그냥 어떤 식으로 눈으로 이렇게 쭉 봐. 오 쉽네. 눈으로 봐. 30분 동안 이렇게 봤다. 똑같이 30분 보는데 이걸 보고 bite, bit, bitten이라고 소리 내는 거 하고는 걔는 눈으로만 봤지만 보고 따라 소리 내고 들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세 배의 공부를 더 하는 것처럼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소리 내서 읽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입니다. 늘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갈 길이 뭐 지금 뭐 수능 점수가 나왔대요. 여러분 뭐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수능 친 사람들이 뭐 점수가 나왔고 뭐 이번 수능이 쉬웠니 어려웠니 뭐 이번에 난 이생 망이니 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면 이번 생은 망했느니 뭐 대학 가니 못 가니 막 이러는데요.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특히 문법 같은 것들은 중학교 때 다 끝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겠구나. 뭐 1등급이 뭐 10% 정도 나왔대요. 1등급 영어 1등급 받은 사람이 10% 정도 나왔는데 그 10%라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도 10%야.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받은 사람이 10%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전국의 대학교 많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인원도 10%래. 그 말은 영어는 1등급 받아야지 서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점수가 만약에 제일 잘 친 사람이 90점이다. 제일 잘 친 사람이 90점이고 그럼 상대평가는 거기서부터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눠서 몇 퍼센트까지 몇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만 그 점수가 되면 돼. 점수만 그 점수가 되면 1등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영어니까 빨리빨리 특히 문법 같은 것들은 이제 문법은 중학교 때 꼭 끝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Bite, bit, bitten이었고요. 그 다음 노래하다는 뭐였죠? Sing, sang, song이죠. Sing, sang, song. 여기에 뭐 drink, drank, drunk 하고 비슷하죠. Sing, sang, song. I가 들어와 있으면 A로 바뀌거나 U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게 하다 허락하다 뭐뭐 시키다는 뭐죠? Let이죠. Let. 그 다음에 이기다 획득하다 W로 시작하겠네요. Win 1-1이죠. Win 1-1. 그 다음에 치다 때리다 중에 H로 시작하는 뭐? Hit이죠. Hit.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다 TE로 시작하는 말하다는 Tell, told. 오케이. 그 다음에 글씨를 쓰다 W로 시작하는 Write, wrote, written. Written by 할 때 많이 봤던 게죠. Write, wrote, written.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중2 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그동안 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얼마 전에 우리 학원으로 바꿔서 온 친구가 있는데 얘를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 얘를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 친 거에 뭐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알아야 돼. 이걸 뭐 세 번째 형태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거 외우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딴 애들 다른 공부할 동안 과학이나 사회나 할 게 많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그쵸? 뭐 언니 있으니까 잘 알고 오빠 있으니까 잘 하는 거 봤잖아요. 그쵸? 너는 첫 봤다네. 그치? 바짝 긴장되겠죠 지금. 그쵸? 아 하나도 긴장 안 되겠습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요?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오케이. 그 다음에 팔 여기 맞죠 지금 여기? 그렇죠. 팔다 뭐죠? S로 시작하는 sell, sold, sold. Sell, sold, sold. Sell, sold, sol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미끄러지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S로 시작하죠. 슬라이드, 슬리드, 슬리든. 됐습니까? 슬라이드, 슬리드, 슬리드 해도 되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슬라이드, 슬리드, 슬리드도 되고 슬라이드, 슬리드, 슬리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T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 뭡니까? Take, took, taken. 그렇죠. Take, took, Take taken이죠. took taken. 그다음에 W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 시작하는 뭐? Wake, walk, walken. 얘좀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Wake, walk, walken. 오케이. 얘 때문에 Wake, walk, walken이야. Wake, walk, walken. Wake, walk, walken. 오케이.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거네요. 날다.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 오케이. 얘는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뭐, 여러분들은 뭐 중간기말은 안 칠지 몰라도 수행평가는 하죠. 마찬가지. 다 반영되니까요.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이었고요.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겠네요. Carry, carried, carried. Carry, carried, carried. 얘는 규칙 변화인데 한 이유가 여기에 자음 플러스 y죠.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이, 니 한다라는 규칙. Carry, carried, carried.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t로 시작했네요. try, tried, tried. 마찬가지. 얘도 규칙 변화인데 앞에 자음 플러스 y라서 i, e, d 한다라는 거. Try, tried, tri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wim이죠. 그래서 뭐죠? swim, swam, swum. 여도 i 있죠? i, a, u가 되고 있죠. sing, sang, song 하듯이 swim, swam, swum. Swim, swam, swam. 오케이. 그 다음에 feel이겠네요. 그래서 뭐죠?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나중에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있죠. keep 어떻게 되냐? keep, kept. kept 이렇게 됩니다. keep kept kept 뭐 똑같진 않지만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keep kept kept feel felt felt. 계속해서 보여주다. sh로 시작하는 그거죠. show showed showed. 됐습니까? Show, showed, showed, shown. 오케이. 보다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는 see, saw, seen이죠. see, saw, seen, show, showed, showed. 또는 저세 번째 형태 shown을 쓰기도 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 shown을 쓰기도 한다. 이거 3구간이네? 멈춰줘야죠. 됐습니까? 못 모르고 가만히 있었나요? 네. 그래서 2구간까지 잘, 어디까지였나 하면은, 스윔, 스웸, 스웸까지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까지 했었습니다. 계속해 가겠습니다. 계속 그들은 수영합니다. They swim. Where? Under the water. How? With their wings. 어떻게? With their wings. 였죠. 다음 읽어볼까요? Most owls come out at night. 누가? Most owls가 뭐 한다? Come out. Come out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nd where? 그렇죠. 언제? At night.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뭐 숨어 있는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얘 뭐로 바꿔서? day로 바꿔서 뭐라고 물어볼래요? When do they come out? 하면 되는 거죠. 걔들 언제 기 나오나? When do they come out? They come out 언제? At night. 됐습니까? 자, 요런 표현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밤에, at night. 이거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알아두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됐습니까? Most owls come out. Most는 대부분의 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읽고 지나가 볼까요? 뭐라고요? Most owls come out at night. 됐습니까? 뭐라고요? Most owls come out at night. When do they come out? They come out at night.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 단어 보면 뭐가 보이죠? 여기 있는 거 뭐.
그쵸? 그거 하려고 우리 단어에서 뭐 배웠더라? 할땐 Help A 무슨 C? 하다시죠. Help A 하다시가 무슨 뜻이었더라?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렇죠. 도와준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좀 칼질 해보겠습니다. 뭐 횟집도 아니고 누가 뭐 한다? They hav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They have what? They have big eyes.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Why? 왜?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Okay.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owls에 대한 얘기죠. Owls have what? Owls have big eyes. Why?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뭐 여기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빼미들은 갖고 있습니다. They have 무엇을? Big eyes. 그들이 어둠 속에서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그러니까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 얘들이 뭐라서? 야행성. 그렇죠. 야행성이라서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돕기 위하여 to help them see 어디서 in the dark. 그러니까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한꺼번에 가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to help them see,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됐습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y have big eyes. 왜?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됐습니까? Why do they have big eyes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they have big eyes?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됐습니까? 다같이 They have big eyes.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They have big eyes.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Okay. 그래서 누가 feathers가 뭐 한다? Are very soft 하다. 얘 무슨 씨인데? 어떤 soft 어떤 부드러움. 근데 얘랑 붙어서 뭐? 부드럽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밖에 없어서 끊을 데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Very soft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귀찮으니까 뭐로 바꿀까? 그렇죠, day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are they? 됐습니까? 그들의 깃털은 어떤가요? How are they? They are very soft. 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 부드러운 이유도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의 깃털은 셀 수가 있습니다. 뭐는 못 세지만 일반적으로 헤어는 못 세는 명사 취급하지만 페더는 뭐할수 있다? 셀수 있고 지금은 무슨형? 복수형. 그러니까 they are죠. They are.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이따 뭐라 그런대요? 그렇죠. 소유격이라 그러죠. 주격은 they. 그렇죠. 목적격은 them.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모릅니까? 오케이. 어떤 남자 한 명의 주격은 He. he. 그렇죠. 소유격은 He. his. 목적격은 Peace. him.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의 주격은 she. 소유격은 her. 목적격은 her. 옛날 영어 배운 사람들 보면 I, my, me. You are you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는데요. 뭐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자동으로 외워주도록 하면 되겠고 많이 문장을 보면서. 오케이, 다 같이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왜 소프트한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자, 여기서 일단 단어에서 뭐가 보이나요? Without. 그쵸? Without만 써갖고 선생님이 세모 줬죠? Without 뭐? Without doing이죠. Without doing이 뭔 뜻이었더라? without doing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었죠.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do는 원래 뭐뭐 하다죠. 선생님 맨날 뭐 하다라는 말 대신 자꾸 두두두 그러잖아요.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서.
뭐뭐 하다인데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된다고? 그건 투가 붙었을 때네 가지. ing가 붙으면 두 가지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됐습니까? 여기서 뭐뭐 하는 것 없이.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없이. 자, making a sound는 당연히 뭐로부터 왔어요? make a sound. 뭐야? make a sound는 뭐뭐 하다란 뜻이죠? make a sound. 뭐 하다? 소리 내다죠. 근데 얘가 뭐 되면서, making a sound 되면서 소리 내는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소리 내지 않고서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many는 뭐 한다? can fly. 어떻게? without making a sound. many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가 생겼어? many owls. feather가 fly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말도, 다수의 올빼미들은, 이 말이죠. 다수의 올빼미들은 날수 있습니다. many owls can fly. 어떻게? without making a sound. 누구 덕분에? soft feathers 덕분에. 됐습니까? 깃털이 부드럽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without making a sound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많은 올빼미들은 으게 날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물어볼래? Why can't many fly?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래요? How can they fly? can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 되겠죠? 예, day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day니까. 그들은 어떻게 날수 있나요? How can they fly? 어떻게 날수 있다? Many can fly. 어떻게? Without making a sound. 다시, many can fly.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Without making a sound. 오케이, 뭐라고요? Without making a sound. 소리 내지 않고서 반복해서 익혀봅시다. 소리 내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 sound.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오케이, 뭐 덕분에? soft feathers 덕분에. 오케이,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문장의 구조는 간단하죠. 누구는? Hummingbirds는 뭐다? Are the smallest birds. 뭐 끊을 데가 없죠. 오케이, 얘가 어떤 것이죠? 것, 어떤 것,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앞에 뭐가 붙어도? B가 붙어도 뭐 만든다? 어떤 것이다를 만들죠. Smallest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최상급이라 그러죠. 그렇죠. 작은 small 얘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해. 원급. 더 작은. 그렇죠. Smaller 이런 걸 보고는 비교급이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Small, smaller, smallest. 됐습니까? 최상급은 특별하죠. 그렇죠? 최상급은 특별해서 뭘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큰, the biggest. 하죠. the biggest, the smallest. 최상급은 특별해서 얘를 쓰는 걸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벌새들은 가장 작은 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벌새가 가장 작은 새예요.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다시,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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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부터는 벌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볼까요?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오케이, bright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밝은. 그 다음에 colorful 무슨 뜻이죠? 화사한, 화려한 하면 되겠죠. 화려한. 오케이. 그래서 둘다 무슨 시 앞에 있으니까 밝고 화려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벌새들은 밝은색의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How are they?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How are hummingbirds?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뭐라고요?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Hummingbirds are bright and colorful.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누구는? They는 뭐 한다?
Can st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응? Where가 보이고 있죠, 그쵸? 어디에? In one place에.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When they f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벌새들은 머무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ay가 머물다니까. 오케이.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They can stay. 어디에? In one place. 언제? When they fly. 됐습니까? 자, when의 뜻은 그러므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죠. 오케이. 묻는 문장에서는 무슨 뜻? 언제? 하지만 뒤에 얘는 묻지 않죠, 분명히.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뭐뭐 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벌새들이 날 때, when they fly, 됐습니까? 오케이, 벌새들은 한 장소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They can stay in one place. 언제? When they fly. They can stay in one place.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뭐라고요?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머물 수 있다. They can stay. They can stay. 어디에? In one place. 언제? When they fly. 그러니까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그러니까 비행기는 공중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사람이 탈것 중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죠? 그렇죠. 헬리콥터처럼 운동하니까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이죠. 벌써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누구는? They는 뭐 한다? Use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여기까지죠. 무엇을? They are long beaks and tongues.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또 why죠. 됐습니까? 그래서 벌새들이 사용합니다. 뭘 사용합니까? They are long beaks and tongues. 이게 바로 특징이죠. 그렇죠. Long. 왜 long 합니까? 얘들이 어디에서 먹이를 구합니까? 꽃에서. 꽃에서. 그렇죠. 꽃에서 뭘 먹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뿌리와 혀도 있는데요. 부리와 혀의 길이가 어때야 되겠다? 길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벌새들은 사용합니다. They use. 무엇을? They are long beaks and tongues. Where? To get food from flowers. 꽃들로부터. 여기는 뭐, 푸드가 honey를 얘기하는 거죠. To get honey from flowers. 꿀을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 get이 얻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식을 얻다는데 to를 붙여서 얻기 위하여. Why do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뭐라고요? Why do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그렇죠. 아니면 이걸 물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뭐 하기 위하여 꽃으로부터 음식을 얻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얘뭐 만들어서 앞으로 날려버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What do they use? To get food from flowers. 3대죠. What do they use? 걔들은 뭘 사용하니? What do they use? 꽃들로부터 음식을 얻기 위하여. To get food from flowers. What do they use to get food from flower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Okay. 그래서 다 같이.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왜? To get food from flower, to get food from flower, to get food from, to get food from flowers. F가 연달아 세번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 다 같이,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To get food from flower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오케이, 그다음 읽어볼까요?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누구는 eagles? 뭐 한다? Fly 한다. 어디? High. 어디? Above the ground.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독수리들은 납니다. Eagles fly. 어디를 납니다? High. 어찌 난다? 어찌 높이 난다? 어디서 날아다닌다? 높은 곳에 간다.
당연히 높은 곳이니까 어디 위에? 땅 위에. 땅위 높은 곳을 날아다닌단 말이죠. 고공 비행한다는 얘기죠. 고공 비행한다. 독수리들은 고공 비행한다. 됐습니다. 독수리는 날아다닙니다. Eagles fly high. 어디서? Above the ground. 다 같이 Eagles fly high.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Above the ground. 뭐라고요?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그러니까 above의 반대말 below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